공동.
오늘 또 대방광굴 환경 강설 21권이 나왔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21권 점안 법회를 간단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것으로 점안 법회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10무진장품입니다. 품은 22번째 품인데 이름은 10무진장품. 무진장,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무진장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내용이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마음과 참나와 참사람에게는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되고 바른 이치를 믿는 믿음도 처음부터 무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계율도 참사람에게는 본래로 무진장입니다. 참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마음 참사람은 들어서 알고자 하는 것도 남에게 무진장 베풀고 싶어하는 것도 타고난 지혜 등등도 일체를 본래부터 무진장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량없이 원만한 무진장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참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진장입니다. 바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곧 무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무진장으로 표현하며 무진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진장인데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진장인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천대하지 마시라. 무진장인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정짓지 마시라. 무진장인 자신을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제안하고 규정짓지 마시라. 무진장, 우리 모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무진장으로 살아갑시다. 아, 신부진장품. 성문이 참 근사합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무진장 무진장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무진장의 뜻이 이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더욱 아주 무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창계를 안 외웠죠? 약창계를 왜 빨리 안 외우고 그렇게 얼어버렸구만. 설법
성령자 제주 동자
오늘 강의는 34페이지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 내용이 화장세계품인데요. 그동안 화장장음세계에 대해서 쭉 산문으로 오랜 시간 우리가 공부해 왔고 다시 개성으로 거듭 밝히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마침 오늘은 화장세계의 형상에 대해서 개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환경이라든지 또 조금 눈을 넓게 보면은 또 사는 동네, 그 다음에 도시, 국가, 또 지구, 또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뭐 이렇게 등등으로 펼쳐 나갈 수가 있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자기의 그 인연으로 의해서 또 인연과 함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환경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화장세계는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면서도 또한 또 개인 개인의 느낌은 또 달라요. 그게 이제 공업 가운데 별업이고 별업 가운데 또한 공업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같은 업으로 같은 환경에서 이제 살고 그러면서 또 개개인으로 보면 또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화장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러한 형상의 세계 속에서 산다, 이러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 뿐이라는 거죠. 호규 중다철은 기형에 이어 대해하며 그랬습니다. 아주 많고 많은 세계는 그 형상이 대해와 같다, 큰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큰 바다 같은 세계, 뭐 곧바로 바다에 사는 중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좋고요. 또 호교 수미산하니 세계 부사이라, 혹은 수미산과 같은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 참 세계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세계는 불가사의하다. 똑같은 부산에 살아도 집주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또 한 식구가 각자 자기 방에서 사는데 방마다 또 사는 그 당의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게 다 전부가 각자의 업연이죠. 업과 인연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삽니다. 뭐 그 한 가족이 사는 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은 사찰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정말 개개인이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르게 살아요. 사는 모습이. 그건 참 어떻게 같게 하고 싶어도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찰 선안주하야, 어떤 세계는 아주 잘 안주해 잘 편안히 머물러 있어서 기형이 여제망이라, 그 형상이 제석천의 그물과 같다. 여제망, 제석천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죠. 그 거리도 말하자면은 적당하게 그물을 짰는데 그 그물이 예를 들어서 그물 눈마다 전부 그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전부 똑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룬 말하자면 뭐 계획 도시라고는 할까요? 또 뭐 전원 도시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제석천의 그물처럼 아주 그 간격이라 할까, 그 환경을 비슷하게 그렇게 잘 짜여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여 수림형하니,
숲속에 사는 그 중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생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가 수림형이야. 숲과 같아. 숲, 수림, 그대로 수림이야. 그 다음에 재불 만기정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 찼더라. 여기서 환경에서 늘 부처님을 일반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부처님이라든지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기타 특정인으로 설정해서 보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다르죠. 환경에서 늘 그렇습니다. 불신 충만의 법계라고 해서 불신은 법계 가득하다. 두두물물이 그대로가 다 불신이다. 산천초목 그대로가 다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환경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내가 간혹 말씀드리죠. 또 혹작 보륜형하고 혹은 보배바퀴와 같고 보배바퀴 형상과 같고 혹요 연화상하며 혹은 어떤 세계는 연꽃 모양으로 돼 있어. 연꽃 모양으로. 또 파루 비중식하니 여덟모 난 그런 세계도 있어요. 모가 여덟모가 났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엄을 다 갖추고 있다. 종종실 청정이라도 가지가지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로 훌륭하다. 여덟몸 어떻고 네몸 어떻고 세몸 어떻습니까? 그대로 훌륭하게 보는 안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그거 뭐 문제 삼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종실 청정이라 가지가지가 다 아주 아름답고 청정하고 훌륭하다. 혹여 혹유 여 좌형하고 의자나 아니면은 사자자나 그런 사람이 앉는 어떤 그 좌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세계도 있고 혹부유 사무하며 혹은 세모나기도 했고 혹여 가락거와 이건 대바구니라고 한 그 범어인데요. 대바구니 모습으로 된 것도 있고 이 대바구니라는 말이 환경에는 가끔 나와요. 뭐 벌집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그렇게 또 생겼죠. 또 성곽처럼 생기기도 하고 범왕의 몸같이 범천의 왕의 몸같이 생기기도 하고 혹여